아, 우승 경쟁이 이제 또 다시 또 불붙었습니다. 아, 참 이게 어떻게 되는 아, 건지. 진짜, 아니, 역대급일 것 같아. 올해는 예, 진짜, 진짜 와. 최근 뭐 2, 3년이 역대급이긴 했는데 매년 역대급이 갱신이 되네 이게. 아니, 수원FC가 전북을 잡을 줄 솔직히 몰랐어요. 뭐올 시즌 역대 전적이 앞서긴 했지만 지금 전북이 초집중으로 이제 게임에 임할 줄 알았는데 물론 잘했지만 따라잡았지만 막판에 또 먹었더라고요. 사실 막판에 먹는 걸못 봤어요. 이 대구에 갔었는데 당연히 이제 아 이대1을 끝나겠구나 해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그쪽 애들 보고 있었는데 와 갑자기 결과를 보니까 3대1에 이제 3자가 바뀌었나? 저도 이날 울산 중계 가느라고 경기는 못 봤는데 메테메시에 물어봤는데 2대0이야 그래가지고 아나 전북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확인했더니 수원FC가 수원FC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네? 그래갖고 아 저는 그 생각했죠. 전북이 만약에 이날 경기를 이겼으면은 좀더 끝까지 안 가고 본인들이 쉽게 우승을 그치. 갖고 올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본인들이 놓치게 된 거잖아요. 결과적으로는 봤을 때는 아 오케이 2대1까지 잡았어. 아 잡겠구나. 아 근데 또 수원FC의 저력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. 와, 그러니까 전부 킬러지, 올아 시즌엔. 올시즌 진짜 계속 발목을 잡고, 아, 정말 알 수가 없는 우승 경쟁입니다. 전북의 그 남은 게임을 살짝 보면 이제 대구 원정, 대구 전북 게임이 있고, 그다음 마지막 최종전이 이제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전북 제주. 그렇게 있는데, 대구는 지금 뭐 FA컵 결승이랑 뭐 그런 좀 이슈들이 있고,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, 이제 제주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ACL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, 사력을 다하는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또 이제 중계를 다녀온 울산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. 자, 울산 제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3대1로 울산이 잡으면서 승점이 또 동률이 됐네요. 울산 경기 전에 전북이랑 수원FC랑 전북의 경기가 경기 결과가 나왔어요. 그치. 끝난 상태예요. 그걸 알고 울산 선수들은 경기에 들어갔고요. 선수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마음이 뭐냐면은 준비 다 하고 있어. 근데 들려와. 야, 전북 오늘 졌대. 야, 우리 이기면 뭐야? 잡는 거야. 이제 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. 그 선수들 또 으쌰으쌰 또 되거든요. 더 초집중이 되거든요. 울산이 그 모습을 제주전에 보여주었어요. 아, 근데 또 재밌는 건 경기 막판까지 그렇게 또 골대를 계속 맞히고 앞서가는 골이 안 나왔는데 또 오세훈이 두 번째 자신의 멀티골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승기를 잡고 또 막판에 또 이제 역습으로 또 이동경이 골을 넣으면서 세기를 박았는데 아, 그 경기장 일단 분위기 어땠습니까? 분위기는 뭐 오랜만에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저도 중계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저도 흥분되는 신나지 그런 네, 경기죠. 흥분된 상태에서 경기를 중계를 했고 전반전 내용만 봤을 때는 제주가 잘했어요. 제주가 완전히 딱 수비적으로 딱 갈아놓은 상태에서 빠른 카운터 역습을 가져가면서 전반전 봤을 때 제주가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했다. 울산은 후반전에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울산 선수들이 이제 파상 공세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, 그러면서 울산이 후반전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고, 거기에 이제 오세훈 선수까지 터지면서 완전히 뭐 게임을 압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전북이랑 울산이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또알수 없는 경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예전에 이제 선수들을 회상해 보면 이런 지금 타이트한 경쟁에서는 누가 유리할 것 같아? 전북이야, 울산이야? 이게 울산 우승 해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딱 해보면. 지금 아이 기세라는 게 전북은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2대 1 잡아갖고 막 다시 분위기 막 올라놨다가 다시 한번 먹어서 완전히 훅 가라앉은 분위기고 울산은 이 제주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가라앉아 있다가 전북이 진거 알고서 이렇게 오야해해해해 그래갖고 3대1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최전방에 오세훈 선수까지 터지고 가면서 왠지 분위기가 훅 올라간 느낌이고 지금 전북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조금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. 분위기가 그러니까 서로
서로의 이 신경 좀 날카롭기 때문에 좀 안 건들 거예요, 서로 간에. 장난도, 막 예전 같은 분위기 좋을 때는 막 장난이 막 가지만은 지금은 그 장난이 좀 더 약해졌을 거예요.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쫓기지 좀. 예, 좀 근데 일을 좀 가는 좀 더 집중된 모습으로 이제 나머지 두 게임을 준비할 것이고, 울산의 선수들은 신난 분위기일 거예요. 완전히 올라왔어. 그러니까 막 장난도 막 더 많이 치면서 그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경기장에서 막 진짜 춤추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더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. 네. 아니 그리고 아니 요 날 이제 일요일 날 경기 시간대도 굉장히 한몫했다는 게 전북이 이제 이 세 경기 중에 첫 경기였잖아. 거기서 잡혀 들어가면서 그걸 알고 이제 워밍업 때 그 결과를 알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선수들, 울산 선수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완전 풀어됐지. 아 그건 정말 무시 못해요. 아 이거 시간대로 잡은 이 또 한국 프로축구 연맹 또 어떤 분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절묘하게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. 이 다음 경기를 보면 울산이 아까 전북은 저기 대구 원정이랑 제주가 남았다고 네. 말씀드렸고 울산은 이제 수원 원정, 수원 삼성 원정을 갔다가 마지막에 또 대구로 홈으로 돌려드리는데 딱 보면. 대구가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 버튼 쥐고 있다. 아 그렇게 또 생각하면 돼. 대구는 지금 남은 게임이 전북이랑 울산이야. 그러니까 대구 입장에 되게 속상할 일이긴 해요 지금. 그럴 수 있지. 강팀 그 완전 이제 풀 전력으로 나서는 두 팀과 만나니까. 거기다 또 이제 대구는 또 FA 결승전도 껴 있고. 뭐 3위를 사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FA컵을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. ACL을 확보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FA컵에 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아 모르겠네 이거 참. 네 그 우리가 저 지난번에 이 예상할 때는 울산일 줄 알았는데 모른다. 네. 전북이 될 것 같다. 그래도 네. 그 울산 팬들은 욕 한번 먹고. 아 그랬어요?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돼버렸어. 난 이게 맞대기로서 이기면서 그 봐! 내 말이 맞잖아! 했었다가 또 이렇게 된 거지 지금. 하... 모르겠습니다. 아, 저는 수원! 제주가 못한다기보다 전북, 울산이 잘해가지고 전북이랑 울산 양팀 모두 2승을 할 것 같아요. 네. 대구는 2패하는 거네. 저는 대구는 FA컵에 아마 좀 사력을 다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북이랑 울산이 이 우승권 싸움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진짜 나머지 두 경기를 초집중의 상태로 경기를 임할 것 같기 때문에 두 팀 다 2승을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다득점에서 싸움인데 다득점이 지금 전북이 5점 앞서 있는 5점 사이에서 울산이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느냐. 그치, 근데 지금 울산 공격력 보면 또 다섯 골이 그렇게 또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전북도 또 득점을 하고 이기니까는. 그렇지, 그건 또 그렇지. 아, 이건 진짜 끝까지 한번 막 마지막 경기에는 막 골든 팀이 빨리 이기고 있는데 빨리 공격하고 또 골 넣고 막 그 분위기까지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캐스팅 분들을 주고 있다는 그 대구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대구를 갔다 왔는데 김희승이라는 18세, 18살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대구가 또 2-1로 또 승리를 했어요. 이 김희승 선수가 사실 이제 그 처음에 경기 시작 전에 이제 라인업을 이 봤잖아. 이 저기 기록지를. 김희승 03년생 0000 모든 기록이 다 0이야. 한번 출전을 프로 데뷔를 아직 못한 선수인데 이번엔 신인이고. 근데 이제 이진용 선수 징계, 뭐 이용래 또 부상 때문에 이제 미드필더, 수비형 미드필더가 특히 없어서 어떻게 이 선수를 뽑았나 싶었는데 이게 지지난주에 그 대구랑 이제 황선홍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23세 대표팀이 이제 연습게임을 연습게임 있었죠. 그때 이제 한 10분 정도 뛰었다고 해, 이 선수가, 김인승이라는 선수가. 그때 이제 뭐 이병우 감독님 눈에 띈 거지. 근데 가뜩이나 이제 그 포지션에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봤는데 오 곧잘 해! 올려야겠다. 이번 게임 뛰어야겠다. 아, 그래갖고 바로 베스트로요? 바로 베스트에 나온 거야. 그래갖고 훈련은 며칠 정도 하셨나요? 그랬더니 한 2-3일?
1군이랑 같이 운동한 게? 1군이랑 훈련을 이틀 3일 뭐 앞에 치바사라든지 아마스랑 한 이틀 정도 훈련을 하고 바로 게임에 뛴 거지.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게임 끝나고 수준 선수 인터뷰 때 물어보니까 선발을 언제 통보받았냐, 선발 출전할 거라고. 목요일쯤 준비 잘하라고. 아, 그래도 일찍 받았네요.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정확하게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, 그다음에 이제 그날 점심 때, 아, 전날인가 점심 때, 이제 선발로 나간다, 준비 좀 하라고. 그때 이제 느낌이 있었지만 아직 옵션은 아니었지. 근데 또 맹활약을 하더라고요. 아이, 뭐 진짜 주눅들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플레이를 잘하는 걸 보면서, 이병 감독님도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능글능글 맞대, 이 선수가. 그래갖고 03년생인지도 몰랐다는 거야. 그 정도로 진짜. 제 큰아들이 2002년생인데 이러면서 그보다 더 어린지 몰랐다는 거지. 그래갖고 능글맞은 면이 있어서 한 진용이 정도, 이진용 선수 정도 나이는 되는 줄 알았다, 01년생 정도는 되는 줄 알았다,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, 또 경기 끝나고 이제 대구 뭐 조광래 사장님이랑 이제 뭐 관계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더니 조광래 사장님이랑 뭐 관계자분들이 놀랐더라고. 데뷔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잘하는 선수는 없었다. 예전에 뭐 박한빈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뭐 이진용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데뷔전 때는 잘하진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 많이 해줬습니다. 앞으로 그러면은 지켜볼 만한 자원이겠네요. 언제 또 기회를 받을지 아유, 모르겠지만 줘야죠. 이렇게 잘했는데.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기회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활약을, 존재감을 또 뽐낼 것 같은 기대가 많이 되는 김희승 선수입니다.